협치를 해라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협치라는 의미가 민주당한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미래통합당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협치해라. 그 법 같은 거 부동산 임대차 3법 이런 거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필요한 법이 있는데 미래통합당 딴지 걸지 말고 협치해서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런 요구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 얘기는요 맞는 얘기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떻게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그 법이 통과가 됐을 때 아, 그 문제가 이제 끝났구나 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법 만능주의거든요. 법을 만들 때는요 이것을 만들었을 때 현실이 얼마나 작동할 것인가를 면밀히 계산해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법을 만들면 된다. 법이 없어도 문제 생긴 거니까 만들면 해결된다. 그게 만능주의거든요. 그 법이라는 것에 한자 어원이 물이 지나간다 이런 거예요. 물이 지나간다. 근데 지난해 그 선거법 이런 거는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데 막은 거죠. 오히려. 그래서 부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제 몇 달 지나서 선거해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물이 지나가도록 해줘야 된다. 자연스럽게. 어디를 막아야 되고 어디를 터야 되는지에 관해서 심사숙고하고 현실을 반영해서 현실을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우려하는 거는요. 정성대 의원께서도 개원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법안을 제출하셨더라고요. 거의 1등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갖고 신문에 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우려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렇게 많은 법안이 그렇게 많은 고려와 배려 속에 과연 만들어졌을까?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된다면은 물길을 오히려 막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우려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뭐 협조하고 그런 거 다 좋지만 법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